미션 종료 10분 전입니다. 짬뽕 몇 개? 짬뽕 들어가 있어? 몇 개예요, 몇 개? 짬뽕 하나, 둘, 세 개야. 짬뽕 내가 줄래? 어? 짬뽕 줄래? 네가 하던 갈래, 강철아? 육수? 얼마나 줘? 그거 한 600, 한 1200, 1800? 뭐죠? 그럼 이게 너무 물로 많이 넣은 거예요? 두 개라고 했잖아. 짬뽕 몇 개? 짬뽕 들어가 있어? 몇 개예요, 몇 개? 짬뽕 하나, 둘, 세 개야. 응? 사연이 안 맞고. 어? 미안해, 미안해. 어. 아니 내가 아까 두 개 양만 했는데. 어, 세 개라고 했어.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? 2인분이었으면 맞는 고춧가루 양이었는데 3인분 물을 덜으니까 좀 연해진 느낌이라서 그게 걱정이 제일 컸더라고. 약간 진국처럼 느껴야지 짬뽕의 진한 느낌이 드는 건데 이제 기름 따로 물 따로 되는 거 그런 부분 물론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자, 1번 테이블에 짬뽕 두 개, 볶음밥 하나요. 네. 네. 주문 한번 끊어서 갈까요? 사이드 보는 사람은 좀 과감하게 커트를 해놓고 주방의 분위기를 좀 맞추고 속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위에 짬뽕 돼 있죠? 어, 짬뽕 지금 볶음밥, 두 개 있어. 두 개. 볶음밥 세 개 하시면 돼. 니는 간짜장 두 개, 나는 볶음밥 세 개. 간짜장 하나 나와요.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돼요, 간짜장. 간짜장 하나랑 볶음밥 세 개? 오케이. 우진 씨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큰 것 같아요. 꼬리랑 주방을 잘 연결해 주시네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주문하신 짬뽕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.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. 미션 종료, 1분 남았습니다. 짬뽕 뒤에 두 개 있는데? 짬뽕 나갈 거 있어? 아, 저기 예, 나 있어요. 5, 4, 3, 2, 1. 미션을 종료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가 사실 생각했던 건 완전 다 되는 거였잖아. 그래도 알아서 나는 했다고 생각해.